시간이네. 다들 점심 먹으러 간 거야? 왕따야 나? 진짜. VIP 행사 때 DPR 옷들 다림질해 놓으세요? 홍성규 실장. 지금 다림질을 하라는 거야? 아 정말. 재봉질 좀 한다고 다 디자이너야? 기본적인 트렌드 감각이 없어. 허접해요. 차갑게 대하고 회장님이 달가오지 않는다고 우리 민성 씨를 잡아? 니년이 그러고 든 사람이야? 우리 민성 씨 살려내라고 살려내라고! 아이고! 생사람답지 마세요! 처음부터 알아봤어. 네 눈빛 가져도 가져도 늘 부족해하는 네 표정 살인도 할 수 있는 애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어. 그러니까 혜수 인생도 빼앗고 우리 인아한테서 아버지도 빼앗고 내 남편도 빼앗았겠지. 천벌도 아까운 년. 나 좀 내버려 둬라. 가까이 오지 마요. 이젠 정말 미친 년. 야 기세야. 엄마 기세야? 정혜수 유해나 너네들도 다가오지 마. 다 죽여버릴 거야. 내려놔. 오지 마. 오지 마. 세상에 살다 살다 다리미를 무기로 쓰는 건 내가 처음 봤네. 진짜 뭐야 너게? 정신 차려주세요. 이게 정은 너 때문이야. 네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. 이민성 대표님 정말 네가 그랬어? 네가 고실장 움직여서 정말 해쳤냐고. 아니야. 나 아니라고.